같은 흉물을 요리하다니. 아니, 흉물이라뇨. 그냥 잡채일 뿐입니다요. 네, 그것을 만든 자도 먹는 자도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인가. 오늘날 잔치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리 잡채가 조선의 흉물이었다. 대체 잡채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이 나라와 전하를 위해 힘써 주시기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네 조부의 함자가 이랑 되시는가? 예, 그러합니다만. 미안하네만 자네의 급제는 없었던 일로 하세.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조부는 일찍이 명종 대왕 때 간신으로 탄핵을 받았던 사람이네. 그런 간신의 손자를 어찌 조정 중심에 둘 수 있단 말인가? 과거 조부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손자인 이충에게까지 이어졌다. 간신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쟁취한 관직을 놓쳐야만 했던 이충.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이리 만든 조부를 원망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효순의 도움으로 왕과의 아련 기회를 얻게 된 이충. 지금 막 전하의 아련이 시작됐네. 흔히 어서 서두르시게. 제발 태가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네도 알겠지만 임진년에 벌어졌던 기나긴 전쟁의 패로 조정의 상황이 좋지 못하네. 설상가상 외구의 잦은 침입과 밀고래로 전하의 불편한 심기가 최고조에 달해있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전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일세. 바로 탐식. 전하께서는 탐식 앞에서는 유해지시거든. 고기는 씨가 말라 구경조차 하기가 힘든 실정이고 땅이 얼어붙어서 약초는커녕 채소도 구하기 힘들다 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귀한 요리를 진상해야 하겠습니까? 산에도 들에도 구할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않겠는가? 이충에게 이번 자리는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했던 이충은 전 재산을 털어 귀한 생선 요리를 준비했는데. 생우럭을 통째로 염장하여 100일간 숙성시킨 뒤에 숯불에 올려 구운 요리이옵니다. 전하께 보양이 될 것 같아 준비해 보았사옵니다. 내 수라마다 비린내가 빠지지가 않는구나. 이충의 기대는 산산조각났다. 광해군이 반색을 표한 것이다. 살벌해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번엔 한효순이 준비한 음식을 꺼내드는데. 독특한 밀병이로다. 사삼을 넣어 만든 밀병이옵니다. 우리 집안 사람 모두가 산에 올라
힘겹게 구한 사삼이었지요. 사삼의 쌉싸름한 맛과 향긋한 향이 일품이로다. 근데 이 아삭한 식감이 좀 더 있으면 좋을 듯 싶구나. 그렇사옵니까?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까다로웠던 광해군. 한효수는 그런 광해군의 식성을 일찍이 파악했고 그 덕에 광해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 한바탕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절 위해주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감이 돋보이기 위해 제가 필요하셨던 거라군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한 건 자네였네. 그리고 난 그에 맞는 답을 주었지. 그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한 자네를 탓하시게. 날씨 참 좋다. 오늘 새벽 함경도에서 급하게 구해온 돼지로 만든 수육이옵니다. 식기 전에 드셔야 그 맛이 배가 될 터이니 소신의 요리부터 맛보시지요. 맛이 좋소. 고생하셨소, 좌회장. 성을이 마극하옵니다. 자네가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예, 전하. 조선팔도 곳곳에서 구해온. 채소로 만든 요리용이다. 먹기 좋게 잘라 살짝 데치고 볶아서 그 고유의 맛이 살아있지요. 아삭한 식감. 내 이런 맛을 늘 갈망하고 있었다. 이 처음 본 음식인데 이름이 무엇이냐? 아, 여러 가지 채소로 만들었다 하여 잡채라 지어보았사옵니다. 이충이 가져온 채소 요리. 그것은 바로 오늘날 잔치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잡채의 시초였다. 잡채의 맛에 반한 광해군은 이충을 곁에 두며 그의 요리를 즐기기 시작했다. 이충의 행보가 참으로 수상합니다. 밤만 되면 몰래 어디론가 나가 수상한 자로부터 뭔가를 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은밀히 산 것이 채소가 아닐까요? 누구라? 당장 이충을 추포하거라. 예. 예. 아, 왜 이러십니까, 대가? 좌회장! 대체 이 무슨 짓이오? 전하, 호판 이충은 지금껏 외국와의 밀거래로 조달한 채소를 전하께 진상하였나이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당치 않사옵니다. 밀거래라뇨. 전하, 이는... 이는 모함이옵니다. 밀거래가 아니면 이 엄동설안에 어찌 채소를 구한 것이오? 저 그것이 호판, 어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 소신의 처소로 가시죠. 제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나이다. 2층의 방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채소들 때문이었다. 마치 텃밭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2층의 방. 그곳에선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아삭한 식감이 좀 더 있으면 참으로 좋을 듯이구나. 소신은 전하께서 채소 요리를 갈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소신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방 안을 여름과 같은 따뜻한 날씨로 만든다면 그렇다면 채소가 자랄 수 있지 않을까고 말이죠. 해서 거름 좋은 흙을 퍼와 밭을 일군 후 불을 피워 여름과 같이 더운 날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진상했던 그간의 채소는 모두 2층의 정성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헌데 전하, 호판이 잘못이 없는 것만은 아니옵니다. 혹 이량이란 자를 아십니까? 명종 대학 때 간신으로 탄핵받은 자이온데. 호판에 조불하지. 예? 조상의 허물을 후손이 짊어져야 한다며. 좌회전의 후손 역시 오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구만. 그동안 제 뒤를 밟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마? 내가 주변을 속이고 위로 올라서는 기분이 참으로 짜릿합니다. 임금의 총애를 굳건히 한 것도 모자라 과거의 복수까지 성공한 이충. 더 이상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전하, 오늘은 좀 특별한 잡채를 준비해 보았사옵니다.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 복수는 안 됩니다. 전하께 바칠 것이다. 영광인 줄 알거라. 저승사자가 따로 없지. 백성을 굶겨준 이런도 아니.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이 잡채에 간장을 더하면 감칠맛이 배가 될 것 같아 말이죠. 아, 이 간장은 한 백성이 전하께 진상해 달라며 직접 바쳤다 하더이다. 그러한가? 어? 아, 그리고 전하. 안 됩니다. 추운 겨울 전하의 옥체를 걱정하는 또 다른 백성은 전하께 꼭 보양식으로 올려달라며 여러 번 청하더이다. 이것도 같이 곁들여 보시지요. 이 백성의 소리가 가미된 음식이라 그런지 맛이 더욱 좋구나. 호판, 내 요즘 자네 덕분에 살맛이 나는구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광해군의 비호 아래 이충은 서서히 본성을 드러냈다. 왕 앞에서는 최고의 충신, 하지만 백성에겐 최악의 간신이었던 이충.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잡채 판사라고 비난하고 질책했다. 이충이 죽은 후 광해군은 조회도 열지 않을 정도로 몹시 슬퍼했던 반면 백성들은 쾌제를 부르며 그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충은 백성들의 고혈을 짰던 간신이었습니다. 이충이 만든 잡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채소만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채가 지금은 잔치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지만 한때 조선에선
뇌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운 털 박힌 과거를 갖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잡채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음식으로 오늘날 기억되고 있습니다.